스노우 잉글리시입니다. 이제 유닛7 이어서 그 올려드릴게요. 유닛7에서 나오는 거는 S하고 T가 나오네요. S, T. S는 뭐예요? S, 시옷 발음이 나겠죠? 그리고 T는 T읍 발음이 날 거고요. 이게 계속 흔들려서 다시 내려놓고 이제 알려드릴게요. Mr. Sun is nice. Oh, Mr. Sun is nice. 태양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셔. 태양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셔. 왜 아저씨라고 제가 했냐면요, Mr. MR. 이렇게 쫙 찍혀있으면 남자를 뜻해요. 아저씨들을 의미를 하죠. 그 어른들 중에 남자, 그 소녀는 보이라고 그러죠. Boys and girls. 근데 어른 중에서 남자는 Mr.라고 발음하고 이렇게 쓰거든요. Mr. Sun. 그러니까 햇님 아저씨가 되겠죠. 햇님 아저씨는 is 무엇이다. 어떤 분이시래요? Nice, 좋은 분이시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Hello, Mr. Sun. 안녕하세요, 햇님 아저씨. Hello, Mr. Sun. These are my wet toys. These are my wet toys. 이것들은요, 나의 젖은 장난감들이에요. These are, 이것들은요, 뭐뭐이다, 뭐뭐예요. My wet toys. 나의 젖은 장난감들이에요. Please, 부탁드려요. Let them dry. Let them dry. 그것들을 좀 말려주세요. 드라이기 다 쓰시죠? 드라이기에서 드라이가 말리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드라이기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지금 간단하게 또 셀폰으로 찍고 있어서 이렇게 막 흔들리고 조금 그런 게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보세요. 계속. This is my wet sock. Sock, 삭스는 양말이에요. 근데 삭스는 양말 두 짝일 때 삭스. 해서 S까지 붙여서 삭스였는데 양말 한 짝밖에 없네요. 한 짝만 젖었나봐요. 그래서 삭스가 아니라 그냥 싹. This is my wet sock. 이것은 나의 젖은 양말이에요. Please 부탁드려요. Let it dry. 그것도 말려주세요. Let it dry. 그것 좀 말려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Shine on me. 저를 비춰주세요. Shine은 환하게 빛나는 그런 뜻이에요. Shine on me. 저를 비춰주세요. And my tiny tiger. 그리고 또 뭘 비춰달래요? My tiny tiger. 나의 아주 작은 tiger를 비춰주세요. Tiger, 호랑이죠. Lion은 사자. Tiger는 호랑이에요. Thank you, Mr. Sun. 고마워요, 햇님 아저씨. 너무 기뻐하고 있죠. 이거 Mr. Sun이라고 해서 그 영어 노래도 있어요. 영어 동요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영어 되게 귀여운 동요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이언스 팩트래요. 사이언스 팩트. 과학적 사실을 알아보래요. 파닉스 동화책 치고는 되게 거창하죠. 과학적 사실. The sun helps to dry. 자, 태양은 helps to dry. 드라이하는 걸 도와줍니다. 태양은 원래 드라이하는 걸 도와줍니다. 뭘 드라이하는 걸 도와준대요? Wet things faster. Wet things faster. 젖은 것들을 faster, 더 빨리 마르게 도와줍니다. 태양은 젖은 것들을 더 빨리 마르게 도와줘요. The sun helps to dry wet things faster.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Mr. Sun is nice. 그 밑에 S하고 T하고 나오죠? S하고 T. S는 시옷 발음, T는 T읍 발음. 그리고 그 밑에 싹, 양말 한 짝일 때 싹이에요. 양말 두 짝 다 얘기할 때는 싹스. Sun, 햇님, 태양, tiger, 호랑이, tiny, 작은, 되게 작고 귀여운 거 tiny라 그래요. toy, 장난감, is, mr, is, 셋 다 비동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is, 뭐뭐이다, 이다 또는 뭐뭐가 있다, let은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뭐뭐 해주다, 뭐뭐 하게 해주다, 허락하다. 가끔씩 이제 허락하다 말고 이렇게 시키다라는 뜻으로 그 사역동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어쨌든 허락해주다. 그래서 let's go.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허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게 허락해줘. 우리 같이 가자. Let's go. Let me see. Let me see. 나도 보여줘. 이렇게 let it dry. Let it dry. 그게 마르도록 허락해줘. 뭐뭐 하게 해줘. 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한 가지 그 단어 뜻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문장을 좀 많이 보고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익숙해지셔야 돼요. My, 나의 this, 이것은 이렇게 this예요. Dry,
건조시키다, 말리다, 드라이하다, 드라이하다. Hello, hello, hello예요, 당연히. 안녕,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죠. Hi하고 같은 뜻. Shine, 비춰주세요, 비추다. 또는 환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환한, 밝은. 앞에 Shine on me 해서 나왔었죠. 나를 비춰주세요. 밝은이라는 뜻도 있고, 환한. 그리고 wet, 젖은. 이렇게 해서 7과가 끝났습니다. 자,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스노우 잉글리쉬입니다. 이제 유닛 7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유닛 7에서 나오는 거는 S하고 T가 나오네요. S, T. S는 뭐예요? S, 시옷 발음이 나겠죠? 그리고 T는 티읕 발음이 날 거고요. 이게 계속 흔들려서 다시 내려놓고 이제 알려드릴게요. Mr. Sun is nice. Oh, Mr. Sun is nice. 태양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셔. 태양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셔. 왜 아저씨라고 제가 했냐면요. Mr. MR. 이렇게 쫙 찍혀 있으면 남자를 뜻해요. 아저씨들을 의미를 하죠. 그 어른들 중에 남자. 그 소녀는 보이라 그러죠. 보이. Boys and girls. 근데 어른 중에서 남자는 미스터라고 발음하고 이렇게 쓰거든요. Mr. Sun. Mr. Sun. 그러니까 햇님 아저씨가 되겠죠. 햇님 아저씨는 is 무엇이다. 어떤 분이시래요? 나이스, 좋은 분이시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Hello, Mr. Sun. 안녕하세요, 땡님 아저씨. Hello, Mr. Sun. These are my wet toys. These are my wet toys. 이것들은요, 나의 젖은 장난감들이에요. These are 이것들은요, 뭐뭐이다, 뭐뭐예요. My wet toys. 나의 젖은 장난감들이에요. Please, 부탁드려요. Let them dry. Let them dry. 그것들을 좀 말려주세요. Dry기 다 쓰시죠? Dry기. Dry기에서 dry가 말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ry기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지금, 간단하게 또, 셀폰으로 찍고 있어서 이렇게 막 흔들리고 조금 그런 게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보세요. 계속. This is my wet sock. 삭스는 양말이에요. 근데 삭스는 양말 두 짝일 때 삭스 해서 S까지 붙여서 삭스였는데 양말 한 짝밖에 없네요. 한 짝만 젖었나 봐요. 그래서 삭스가 아니라 그냥 삭. This is my wet sock. 이것은 나의 젖은 양말이에요. Please 부탁드려요. Let it dry. 그것도 말려주세요. Let it dry. 그것 좀 말려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Shine on me. 오, 저를 비춰주세요. Shine은 환하게 빛나는 그런 뜻이에요. Shine on me. 저를 비춰주세요. And my tiny tiger. 그리고 또뭘 비춰달래요? My tiny tiger. 나의 아주 작은 타이거를 비춰주세요. 타이거, 호랑이죠. 라이언은 사자. 타이거는 호랑이에요. Thank you, Mr. Sun. 고마워요, 햇님 아저씨. 너무 기뻐하고 있죠? 이거 Mr. Sun이라고 해서, 영어 노래도 있어요. 영어 동요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영어 되게 귀여운 동요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science fact래요. science fact. science fact. 과학적 사실을 알아보래요. phonics 동화책 치고는 되게 거창하죠? 과학적 사실. The sun helps to dry. 자, 태양은 helps to dry. 드라이하는 걸 도와줍니다. 태양은 원래 드라이하는 걸 도와줍니다. 뭘 드라이하는 걸 도와준대요? Wet things faster. Wet things faster. 젖은 것들을 faster. 더 빨리 마르게 도와줍니다. 태양은 젖은 것들을 더 빨리 마르게 도와줘요. The sun helps to dry wet things faster.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Mr. Sun is nice. 그 밑에 S하고 T하고 나오죠? S하고 T. S는 시옷 발음, T는 티읕 발음. 그리고 그 밑에 싹 양말. 양말 한 짝일 때 싹이에요. 양말 두짝 다 얘기할 때는 싹스. Sun, 햇님, 태양. Tiger, 호랑이. Tiny, 작은. 되게 작고 귀여운 거 Tiny라 그래요. Toy, 장난감. Is, MR, is 셋다 비동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is, 뭐뭐이다 또는 뭐뭐가 있다. Let은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뭐뭐 해주다, 뭐뭐 하게 해주다, 허락하다. 가끔씩 이제 허락하다 말고 이렇게 시키다라는 뜻으로 사역동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어쨌든 허락해주다. 그래서 Let's go.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허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게 허락해줘. 우리 같이 가자. Let's go. Let me see. Let me see. 나도 보여줘. 이렇게. Let it dry. Let it dry. 그게 마르도록 허락해줘. 뭐뭐 하게 해줘. 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한 가지 그 단어 뜻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문장을 좀 많이 보고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익숙해지셔야 돼요. My, 나의, this, 이것, 이것은 뭐 이것을 이렇게 this예요. Dry, 건조시키다, 말리다, dry하다, dry하다. Hello, hello, hello예요, 당연히. 안녕,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죠. Hi하고 같은 뜻. Shine, 비춰주세요, 비추다 또는 환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환한, 밝은. 앞에 shine on me 해서 나왔었죠. 나를 비춰주세요. 밝은이라는 뜻도 있고 환한 그리고 wet 젖은 이렇게 해서 7과가 끝났습니다. 자,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